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요. 네. 하고 싶은 말 있었어요. 고민군이 요즘 들어 살짝 좀 부쩍 줄어들더라고요. 고민이 초코 아이스크림 따주세요. 오늘 무조건 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네. 오늘 인증샷. 약속. 인증샷. 인증샷. 약속.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 이게 또 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처음이고 또 이게 갑자기 이게 또 갑자기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가는 건 또 처음인데 아 이게 또 무슨 아, 아이스크림 몇 개 사가야 되지? 11개? 그러면 아이스크림 딱 개수대로 서울로 선배님 것까지 해서 11개로 네 사가겠습니다. 저는 그 상큼한 수박과 근데 우민이가 이제 또 허쉬 이거 초 이런 이 초코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는데 원래는 콘이 아니라 그 바로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걸로 네 이 아이스크림 가루 굉장히 많은데 나머진 좀 윤광 선배님께서는 뭐가 좋을까요? 빵으로 된 아이스크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빵으로 된. 아 제가 또 이게 고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서 아! 아니면 무공선배님 이걸로 사가 이게 또 이제 굉장히 맛있고 지금 또 방송 중이니까 먹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서 이걸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산 굉장히 놀랐어요.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러 이렇게 뛰쳐나온 거 또 처음인데 어우 네. 지금 멤버들이 열심히 방송하고 있어요. 아 이제 어안이 궁금하네. 살면서 이제 데뷔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하다가 나가서 이제 뛰쳐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도 처음인데 아 진짜 어안이 궁금합니다. 보민이를 위해서 보민아 그래 이제 좀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래 얘기 좀 많이 하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뛰쳐나와서 사왔다 사랑한다. 그래서 뒤에서 보자. 저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집에서 이제 첫째다 보니까 애교가 또 없어요. 둘째도 지금 사춘기가 애교가 없어졌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어떤 반응이 아 이제 또 환호성을 질러주겠죠? 은광 선배님 아이스크림만 사춘기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려 주신 분! 동아 씨가! 들어와! 들어와! 아이스크림 사다니! 아이스크림 사다니! 우민이가 원했던 네.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야! 감사합니다! 은광 선배님을 위한 아! 대박! 일단 빨아먹는 걸 좋아하실까요? 설레임 있나요? 아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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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